같은데 여기서는 별로 안 예쁠걸요. 한번 나 잘랐으면 되니까. 한 더워. 아이고 얘는 무슨 종이에요? 마리노이즈인데 소장님하고 지금 구조견 하는 애. 아 구조견. 네 인명구조견 지금 실전 가 뛰는 애. 실전 뛰고 있어요? 네. 어 무섭게 생겼다 근데. 생긴 것만 그래요. 아 그래요? 순해? 걔는 사람, 저희가 구조견들은 사람한테 공격성이 있으면 안 돼서. 걔네들은 사람한테는 온순해요. 짖는 거를 짖는데 이제 보기에 좀 종류 자체가 근데 저희가 예뻐 보이는 개들은 훈련할 수 있는 개들이 없으니까. 아 하긴 애완견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구조견은 게 지금 세퍼트 마리노이즈 리트리버를 쓰거든요. 저희가 쓰는 개들은 지금 여기 키워올린 애들이. 얘들은 깐날 애기들이네. 얘들이 이제 두 달 정도는 얘네 이제 포인터들. 포인터? 네, 영국 포인터. 오, 두 달.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다 형제들이네. 네, 엄마고. 어디가? 얘가 엄마. 엄마? 네. 몇 마리 난 거야? 하나, 둘, 셋, 일곱 마리. 어우, 두 달인데 엄청 컸다. 3개월, 아, 3개월 정도 됐어요, 얘네들. 3개월? 네. 얘들은? 얘는 짧으네. 웨스코기. 아이고. 안녕. 웨스코기인데 지금 스티 나서. 얘들은 강아지들 나중에 이제 아질리티. 저기 있다. 네. 장애물 가리킬 거고. 나중에 장애물? 네, 아질리티 경기랑. 폭풍을 연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아, 얘요? 네. 오, 아이고, 깐나래기 저기 있네. 그리고 얘는? 얘는 보더콜리인데 얘들도 엄마, 얘들 할머니, 강아지 봤어 할머니. 얘들 엄마가 아질리티 정말 잘했거든요. 일로와, 삐삐. 제가 할머니예요? 얘는 엄마예요. 엄마. 아, 얘들 집안들이 훈련을 잘하는 집안이라 지금 이제 키워 올려서 훈련을 하고. 저희도 이제 강아지들이. 아이고 다 애기들이야 여기도. 라브라들이. 엄마 뭐. 아까 걔 있는 애네. 저쪽에 네, 있는 애. 그쪽하고 같은 종류예요. 얘네들이 지금 훈련 잘 이제 가리키고. 근데 얘들은 라브라도 리트리버예요. 아 리트리버 종류인데. 네. 이 색깔 얘는 색깔 다 나요. 보통 이제 색깔이 세 종류인데. 네. 이거 옐로우라 그러고 얘는 초코 그다음 블랙 요 색깔 다 나왔죠. 세 종류가 다 나왔네 얘한테. 한 네. 엄마한테. 아빠는 블랙이고 근데 윗대 혈통에서 옐로우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혈통을 보는 게 위에 때 뭘 했나 뭐 대회를 뭘 뛰었나 훈련을 어떻게 했나 뭐 타이틀을 어떻게 했나 보고. 그러면 견주들이 다 있는 거죠? 견주 있는 강아지들도 있고 저희 강아지들도 있고요. 근데 번식 있는 애들은 보통 저희가 키워 올려서 이제 근데 비싸죠? 강아지들 한 150만 원? 한 마리에? 네. 희귀야. 키워 올리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죠. 얘는 마리노이즈. 얘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구조견 하는 거 저희가 통보하는 거라. 그러니까 문 것 같아. 구조견. 네. 구조견 마리노이즈. 냄새를 잘 맡아서 하는 거죠? 자극 의욕도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는데 얘들이 자극 의욕이 없어서 뭔가 할 때 실증내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가 뭐 하나 잡으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그 능력도 좋아야 되고. 얘도 포인트. 이러다가 이제 훈련을 다 시켜야겠네. 그래서 이 중에서 잘하는 애들. 네, 저희는 이제 선발하고. 삼지견으로 나머지 애들은 분양 시키고. 네. 그래서 강아지도 좀 늦게까지 키우는 편이에요. 오유. 얘 다 컸네. 아니요, 이제 아직 애기. 이제 애기예요? 4개월, 5개월 정도. 어이구. 얘도 훈련 받고 있고. 네. 얘네들도 이제 얘들 아빠가 체코에서 왔는데 쪽 집안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아하. 향빈아. 이거 저기 보행성 테스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게. 좀 놔볼래? 상인이랑. 여기 저기 저거 하는 거 보여드리게. 저기 누구야? 강아지 상인이랑 나와봐봐. 걔들 데리고 저기서 한번 보여드리게. 근데 이게 저희가 강아지를 사서 키워 올리기에는 얘들 성향이 어떤지를 몰라서 엄마 아빠 성격 보고 그 다음에 강아지 때 태어나서 이제 저희가 밥 줄 때도 그냥 밥 안 주고요. 밥 줄 때 이렇게 막 두드리거나 소리를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적응시키고 좀 있으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보행성 패스라고 그 강아지 때부터 가르쳐서 파레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병 이상한 장애물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애들 중에 이제 훈련성이랑 서고 그 다음에 다시 선발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려고 한 2년에서 3년 가르쳐야지 한 마리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죠 어떻게 보면 강아지 분양 그냥 번식하는 분들은 강아지 때 분양하면 되는데 저희는 키워올리면서 강아지 성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특수 코스로 가르치는 특수견들 강아지들 가르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공격성은 1도 있으면 0.1도 있으면 그거 계속 가르치고요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그렇고 재난구조지역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가면 폭발음도 걸리고 자동차 소리 그러니까 순치장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얌전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사람 보고도 안 놀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도로 얘들이 구조가는 동안에는 도로가 평탄한 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레트 아니면 뭐 건물 붕괴지역 뭐 낯선 지역들이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응시키고 차 타는 거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상황이 네. 얘들 데리고 갈 거야? 얘들은 저에게 세 마리 있는 거니까요 어 그래라 그러면 오케이 가시죠 한번 들어가보세요 농장에 그 물통약을 어떻게 하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야 올라타지 마 손으로 안 돼 안녕. 오, 얘는 엄청 크다. 얘는 라브라도 리트리버고요. 아, 놀랐다. 말이야. 얘는 지금 우리 학생 강아지. 얘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 저번에. 지금 이제 하기 전에 지금 나오면 다 그냥 먹고는 안 되니까 일단 잠시 대기. 잠시 대기. 내보내달라고 지금. 네. 얘 지금 산이가. 네. 산 좀 많이 붙었네. 대박 컸네 요새. 네. 산. 얘는 지금 강아지 애기 때 강아지 오셔서 분양 받으셔서 대변으로 가르치겠다고 한 2년 코스로 지금 훈련시키신다고 지금 위탁 맡긴. 위탁 맡긴 거예요. 저기가 지금 여기 파레트랑 터널이랑.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저희가 일부러 설치해 놨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강아지들이 그냥 스스럼없이 다니면 좀 다른 환경에서 좀 다른 물건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레트라든가 타이어도 있고요. 이런 거를 강아지들이 발에 감각을 익혀놔야 구조견으로 쓸 때 개들이 활동할 때 무난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특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